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부얼음 너구리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기프트카드 10만원권을 다섯 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로교로에게는 누구도 몰랐던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 있는 핑크 교로교로 만약에 스킨을 사게 되면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미라 교로교로로 표현한다는 사실. 내가 아직 귀여웠던 핑크 교로로 보이니? 잠시만요, 하나 더 있어요. 교로교로가 일반 필살기를 쓰면은 이렇지만 초필살기를 사용하면 눈치채셨나요? 초필살기 쓰면은 겁나 멋있습니다. 조그만. 아 잠시만 가지마. 아 사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은. 아 이번에 일본 서버에서 교로교로 초필살기 판매하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 서준이 친구 눈썰미도 좋아. 아니 교로교로 1섭 초필살기에 깜짝 놀랄만한 비밀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1섭에서 교로가 초필살기를 쓰면은 아니 이럴수가. 아 중섭이랑 이펙터 다르잖아. 중섭은 뭔가 멋있게 묵시도 운석이 쾅 터지는 그런 느낌이라면 1섭은 눈알 뿅하고 튀어나왔다 없어지더라고요. 아니 왜이러지? 내가 초필이 다른 사례는 못 봤던 것 같은데. 1섭 이번에 또 독자적인 노선을 타라는 걸까요? 아 그 다른 사례 이긴 하다. 어? 해외에 있는 쿠르비카리 초필 나 한섭에서 현지로 써봤는데 없더라고. 그거 이제 나왔으려나? 젠장.